현재 모스크바 트레티아코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초상화는 당대의 유명 화가 바실리 페로프의 작품입니다. 페로프는 1872년 모스크바의 재력가이며 미술품 수집가인 파벨 미하일로비치 트레티아코프의 요청으로 도스토옙스키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적인 초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레티아코프는 당시 유명 문인들의 모습을 당대 최고의 화가들에게 부탁해서 그리도록 하고 그것을 자신의 박물관에 소장했습니다. 이 그림은 도스토옙스키가 유럽에서 귀국한 해인 1871년 말에 시작해서 이듬해에 완성됐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귀국을 해보니까 교화벌에 이어서 유럽에서 쓴 백치, 악령 등의 성공으로 그의 명성이 트레티아코프가 초상화를 부탁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짙은 그린색 두터운 재킷 차림의 수수한 그의 복장은 당시 넉넉지 않았던 그의 경제 상황을 짐작해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초상화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의 부인 안나는 그녀의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1871년 겨울 모스크바의 유명한 미술품 수집가이자 미술관 소유주인 트레티아코프가 남편에게 미술관에 소장할 그의 초상화를 그리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위해서 유명한 화가인 페로프가 모스크바에서 왔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 일주일간 그는 매일 우리를 찾아왔다. 페로프는 그야말로 다양한 정서 상태의 도스토옙스키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논쟁을 유도하면서 남편의 얼굴에서 가장 특징적인 표정을 포착해냈다. 그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예술적 사고에 몰입해 있을 때의 표정이었다. 페로프는 도스토옙스키의 창작 순간을 초상화에 붙박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도스토옙스키의 서재에 들어갔다가 그의 얼굴에 그런 표정이 떠오른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마치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을 때에는 아무 말 없이 서재를 빠져나오곤 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생각에 완전히 빠져서 내가 들어온 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내가 자기 방에 다녀갔다는 것도 믿지를 않았다. 페로프는 똑똑하고 친절한 사람이어서 남편은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그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참석했다. 페로프에 관해서는 정말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안나는 이처럼 남편의 그림이 그려진 과정을 자세히 회고록에 남겼습니다. 페로프가 도스토옙스키의 초상화를 완성한 것은 1872년 5월이었습니다. 다섯 달이나 걸린 것입니다. 이 초상화에 대해서 트레티아코프가 페로프에게 준 사례비는 600루블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모스크바 레닌 국립도서관 앞의 동상도 페로프의 그림을 보고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가 앉아있는 자세가 어정쩡해서 치질한 자 같다는 등 야유도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실제 치질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린 바실리 페로프는 당대 최고 화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의 지사였던 게오르기 크리데네르 남작의 사생아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자기는 물론 성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해도 1833년인지 1834년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대부의 이름을 따서 바실리 예프라는 성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술학교에서부터 사람들이 그를 페로프라고 불렀습니다. 페로는 러시아어로 펜이란 뜻입니다. 그가 글씨를 잘 썼기 때문에 그의 선생이 붙여준 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이 별명을 좋아해서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넵스키, 레닌 등의 이름이 별명 또는 필명에서 왔듯이 페로프도 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